안녕하세요. 매주 인사동에는 수요일 날 많은 전시회들이 오픈을 합니다. 오늘 마침 인사동에 나왔다가 지금 그 인형 아트 센터 인형 갤러리에 있는 전시장에서 문호 선생 이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여행에서 만났던 어떤 그 순간의 사진, 아니 순간의 어떤 풍경,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이런 풍경을 그림으로 이렇게 작품화한 것 같습니다. 마침 여기에 그 작가 선생님이 계셔서 이번 전시에 대한 의의, 전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제가 와서 지금 전시를 봤는데요. 이번 전시회에 뭐 어떤 풍경과 또 어떤 이런 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호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일상이나 아니면은 여행을 통해서 네. 제가 이제 직접 촬영한 그림들을 소재로 이제 디지털 이미지를 컴퓨터로 불러와가지고요. 네네. 제가 이제 원하는 크기의 색면이나 네. 아니면 색감을 미리 다 화면에서 바꿔놓고 그거를 토대로 UR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은 추상적인 이미지들인데 그림에서 점점점 뒤로 갈수록 네. 구체적인 형상이 나게끔 그래서 이제 거리에 따른 시각적인 변화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 어떤 선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색의 면? 네. 작은 면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그림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전시회 몇 점을 출품하셨죠? 지금 총 20점 출품했습니다. 20점요. 그래서 인사동에 오신 많은 분들이 여기 인형 갤러리에 오셔서 이 전시를 관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시 잘 마무리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